너무 좋은 점이 이렇게 테라스가 두 개 있고, 여기는 펜트하우스예요. 한 층에 단 한 세대만 있는 세대인데도 가격대가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장만 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 본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주차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층에 자주식 주차로 세대당 100% 가능한 현장이고요. 위치도 부천역에서 도보로 가능하고 인근에 대형마트, 재래시장, 대형 병원도 다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권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는 구조도 엄청 다양해요. 2룸부터 테라스 세대에 3룸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가격도 너무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 오늘 내 집 장만 TV에서 안내해 드릴 곳은 이제 펜트 테라스 세대에 안내해 드릴 건데요. 펜트하우스에 테라스가 두 개나 있는 곳이 무려 4억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점은 또 최저 실입주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은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내 집 장만 하시고 싶으신데 실입주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주목해서 좀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영상 살펴보실게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 집 장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가 현관 모습이고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 키 큰 신발장 세 칸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시고 잘 되어 있고요. 반대편 보시면 일괄 소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 한번 보실게요. 중문은 사면 논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밝은 거실이 보이죠? 거실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는 4100 정도 나오는 넓직한 간격이고요. 아트월 길이감도 좋습니다. 다만 양쪽의 아트월 길이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으로 소파 배치하시고 왼쪽으로 TV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에 쪽 보시면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무드등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아직 설치 전이지만 입주 시기에 맞춰서 무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창이 크게 나져 있고 바깥쪽으로 채광 좋은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는 조금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주방 공간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길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11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는데 높이가 조금 높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편하시다 하시면 앞쪽으로 식탁 또 놓으실 수 있는 자리 충분하게 나오고요. 왼쪽에 보시면 냉장고 자리 대형 사이즈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여기는 세탁실로 사용하시기 좋게 잘 짜여 있어요. 수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환기창 잘 짜여져 있습니다.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 식기세척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장도 잘 짜여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에 쪽으로도 수납 공간 되어 있네요. 안방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 사이즈도 잘 빠졌어요. 가구 배치하시기 수월하실 거고요. 위에 쪽 시스템 에어컨도 거실과 동일하게 입주하실 때 무상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는 또 좋은 점이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가 따로 돼 있어서 그게 참 장점인 것 같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보실게요. 부부욕실은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부욕실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안방 바로 옆쪽에 있는 방이고요. 여기 방은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앞쪽으로 다용도실 있고요. 다용도실이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앞쪽으로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피 공간이 있는데요.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공부하는 자녀분들이신 어머님들이 여기 공간을 독서실처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집중하시라고 이쪽을 이제 공부방으로 좀 꾸며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철문 열어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습니다. 캐리어 같은 거 뭐 보기 싫은 짐들 여기다 보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닫아놓으면 소음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서재나 컴퓨터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에 샤시창 크게 있습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아까 거실에서 보셨던 테라스는 아니고요. 여기 집은 테라스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뒤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작은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작은 테라스도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기 때문에 빨래 놓으시기에도 너무 좋으시고 화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초 키우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뒤쪽 테라스 있는 거 안내해드렸고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 가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옆쪽으로 보시면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하지 않고요. 젠다이 선반부터 대형 수납 공간까지 잘 짜여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거실 쪽에서 나가는 테라스고요. 메인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까 뒤쪽의 테라스보다 크기가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막힘이 없고 산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눈도 너무 힐링되고요. 사이즈도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루프탑처럼 꾸며가지고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텐트 쳐놓고 주무셔도 되실 만큼의 사이즈 나오거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점이 이렇게 테라스가 두 개 있고 여기는 펜트하우스예요. 한 층에 단 한 세대만 있는 세대인데도 가격대가 정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4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 세대. 지금 꼭 기회 놓치지 말고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